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알리와 그리스 정교를 믿는 니노,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인 조지아 카프카스 지역을 배경으로 종교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어내는 무슬림 청년 알리와 기독교를 믿는 소년 니노의 사랑을 그려낸 작품을 모티브로 만든 작품입니다. 두 집안은 사실상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지만 여러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결혼 이후에도 이들에게 찾아온 시련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 시련들을 알리와 니노는 어떻게 이겨낼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는 어린 시절부터 니노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니노에게 청혼을 합니다. 처음에는 집안의 반대를 겪게 되지만 이윽고 승낙을 받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고 알리와 니노는 잠시 떨어져 있게 됩니다. 이후 니노가 알리의 친구에게 납치를 당하게 되지만 알리가 니노를 찾아오게 되고 오히려 훗날 이 사건은 서로의 감정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이벤트로 작용합니다. 이후 잠시 둘이 살고 있던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서 알리와 니노는 페르시아에 살게 됩니다. 이슬람 문명권이었던 페르시아에는 니노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다시 전쟁이 원활하게 해결되면서 본토로 돌아오게 되고 알리와 니노는 국가의 외교관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들의 삶의 수레바퀴를 열심히 돌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알리와 니노의 가치는 바로 사랑의 숭고함입니다. 바로 사랑과 신념 부분입니다. 알리와 니노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서로의 진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알리는 니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만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이슬람 문화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니노는 알리를 사랑하지만 자기가 믿는 가치관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끝까지 결혼하고 아이까지 잘 낳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신념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각자 자신의 신념을 서로의 관계만큼이나 중요시 여기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각자 자신이 믿는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은 채 상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 체계가 무너지면 그 이후로는 상대에 대한 미움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의 해안 바투미에 설치된 9m 높이의 움직이는 조각 애틋한 사랑 남과 여를 소개합니다. Man and Woman이라고 붙여진 이 조각은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지아 출신의 여성 조각가 타마라 크베시타제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인 카프카 지역을 배경으로 종교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어내는 무슬림 청년 알리와 기독교를 믿는 소녀 니노의 사랑을 그려낸 쿠르반 사이드의 소설 알리와 니노를 모티브로 만든 조형물입니다. 낮에는 멀리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던 알리와 니노 조형물이 저녁 7시가 되면 두 조각 아래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조금씩 움직이며 마침내 죄의 키스를 나눈 후 다시 돌아서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애틋한 사랑을 담은 이 조각은 현재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바투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설적인 낭만소설 알리와 니노 사랑이야기에서 알리는 무슬림이며 아제르바이잔 소년이었고 니노는 기독교인이며
조지아 왕조 공주였습니다. 낮 동안에 멀리서 서로 바라보고 있던 알리오와 니노는 마침내 저녁 7시가 되어 황혼의 멋진 장면에서 조각갈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조금씩 움직이며 마침내 제의 키스를 나눈 후 소련 붉은 군대 침공으로 인해 심장이 찢어지는 분위기를 보여주듯이 애틋한 사랑의 모습을 그려낸 이 움직이는 남녀 조각상은 현재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바투미의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연애란 참, 한용운의 님의 침묵 중 나오는 이 딱 한 소절.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난 식구처럼. 인간에 있어 사랑은 운명을 되돌려 놓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인류가 살아가는 비밀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